집과 향합니다. 엄마 어떡해, 어떡해, 오도 정말이야. 상민이도 건강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는 아픈 아들이 갈수록 더 애틋하기만 합니다. 부럽지, 제가 오늘은 우리 상민이 못한 게 한참 동생인데 지금. 물 뿌리기는 좋아해도 물 통통은 안 들어간다. 형민아, 봐봐. 눈 뜨고. 서로 마음에 안 좋은 건 똑같지, 뭐. 나는 뭐. 애기 기절이 그만이야. 진 능력 발휘도 못하고 함께 짠하지. 아이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던 아이. 그러나 상민이는 6년째 가족의 곁에서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섯 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말은 늘 이렇게 상민이의 주위가 시끌벅적한데요. 그래서 누나와 형들이 집에 있는 날은 상민이가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얼굴에 대고 발라? 요거 발라주고. 아니 얼굴에 그 빨간 데만 발라줘. 연고 발라야 이제. 여기 이를 이렇게 얇게 펴 발라야 돼. 그래야죠. 여기 아. 여기. 갑자기 생겨 이렇게 커졌더만 지금 연고 발라놓은 게 좀 나서요 이제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짜.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민이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인데요. 그런 동생이 안쓰러운 누나. 누나에게도 상민이는 애틋한 동생입니다. 상민이 누나들 쉬는 날은 이렇게 봐주고 그러네요. 잘 놀아주지도. 뇌의 80% 이상이 없으니 몸 어느 곳 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민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는 상민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상민이를 돌볼 때면 엄마는 더 바빠집니다.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두 번씩이요, 빨리. 만원이니까. 만원이니까. 상민이 옷도 따로 삶아서 넣어놔야 되고. 햇빛에 이런 날 바짝 말려야. 모든 것이 만에, 모든 것이. 평소에는 상민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엄마. 불안한 마음에 이를 서두르는데요. 상민이를 돌보며 일곱 식구의 살림을 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칩니다. 그 사이 형 철민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그리는 거야? 철민이. 맞아. 일곱 살 철민이의 손에서 동생 상민이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누구야? 상민이야? 상민이 머리 뭘 그렇게 크리면 안 되지. 쬐깔나게 그려야지. 안 그래도 머리 커서 속상한데 엄마는. 조그만하게 머리를 그려야지, 상민아. 그림 좀 많이 해? 그림 뭐. 엄마, 이거 많이 해? 크게 그리면 안 되지, 엄마 그랬잖아. 형의 그림 속에서조차 아픈 상민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림처럼 상민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강아지, 엄마 강아지지? 엄마 강아지지? 엄마 그랬어, 엄마 아들을? 하지만 엄마는 상민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 아빠는 며칠째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아빠.